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밑에 사람들이 많이 써줬겠지만 한동훈 씨가 참 똑똑하네요. 한동훈 씨가.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똑똑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정말 정곡을 찌르네요. 네, 국회에 이제 체포동의안을 낸 주체가 검찰이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 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아마 체포동의안에 가결 부결을 포결에 붙이기 전에 이것을 국회의원님들께서 이거를 가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발표를 했네요. 이게 보니까 이재명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한동훈. 이 내용을 보니까 참 똑똑하네요. 물론 밑에 사람들이 자료를 많이 썼겠지만 본인이 마지막에 딱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착하게 지금 이재명 사건의 핵심을 아주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네요. 그 사람은 똑똑하고 볼 일이네요. 당 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 제8차 본의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이유로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성남 FC 사건을 언급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주장했다.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당군 일의 최대 손해입니다.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유착은 바로 지역 토착 비리의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네. 손해를 입힌 거다 이야기죠. 공직자가 의무를 태만히 해가지고 손해를 입힌 것이다. 뇌물을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손해를 입혔다. 직권을 남용했다는 거죠. 추가적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은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그 성격을 이렇게 단호하게 정리합니다. 성남 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공정 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대로 값을 받고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대장동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100원에 팔아야 될 상품을 10원에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대장동 이 9,606억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고작 1,830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을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착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복잡한 그런 사안을 일반 시민들에게 단순 명료하게 이 사건이란 것은 100원 받고 팔 물건을 10원 받고 여러분들 팔아버리고 90원을 김만배 일당에게 몰아줬다 이야기죠. 김만배 일당에게 여러분들 90원을 몰아줄 때 공짜로 맨 입으로 몰아줬겠나 그 이야기는 한동훈 씨와 일치 안 하는 겁니다. 몰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똘똘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 두 번째, 김만배와 이재명 씨와 유착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서 위임설관하고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었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 처리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습니다. 뭐 군더더기 하나도 없는 이야기네. 예. 그래서 오늘 학습하는 겸 해가지고 한동훈판 예. 이재명 관련 사건의 요약본을 우리가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이 바쁜 시대에. 성남 FCC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 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인 126억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시장 본인이 단 한 푼도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그것은 단순 뇌물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에? 그래서 내가 한동훈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이 똑똑하다는 겁니다. 한 문장에 그냥 그 복잡한 사건을 뭐죠? 그냥 빵 단순하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끝으로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 성남 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보면 단 한 건만으로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인 도망에 염려한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법률과 다운 이야기를 또 확실하게 이야기하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말감 염려가 없다는 주장이라면 이 나라의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더라도 구속되지 않아야 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 등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재명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행사 사법 시스템에 따라 다르는 요청일 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것을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선거 부정을 저지른 걸로부터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들이 제조, 생산, 유통시킨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와 다 조작된 숫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빠져나가겠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명하는 짧은 글만 저러면 딱 정리를 하더라도 뭡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죽었다 깨어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뭐 이재명 대표에게 사감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담당한 사람들에게 사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그냥 똥을 싼 겁니다. 그런데 그 똥이 남한 겁니다. 똥을 물과 다 소지를 했는데 청소를 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대한민국이 썩어도 이런 사건들 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예. 검찰이 지금 여러분들 수사한 내용들만 미뤄보더라도 빠져나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뭐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참 이재명 당대표가 딱하게 됐다 야 개인적으로. 예. 뭐 이재명 당대표는 뭐 어려운 집안에서 나가지고 사법고시도 통과하고 했으니까 세상을 좀 만만하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또 성남시장도 재임도 하고 또 연급회가 이런 경기도 지사도 되고 하니까 뭐 본인이 좀 간도 부었겠죠. 연전연승이었으니까. 거기다 당 뭐 또 대선까지 여러분들 진출해가지고 거의 될 뻔했으니까. 그래서 가끔 사람은 가다가 한 번씩 엎어지고 해야 정신들을 차리고 조심하지.
그렇지 않고 이게 연정연승하게 되면은 간이 붙죠. 그 세상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세상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을 우습게 여긴 그 대가가 한 방에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사건이 지금 터진 거죠. 단 한 방에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는 자기의 경력과 모든 것을 다 침몰시킬 수 있는 사건에 지금 연루가 돼가지고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민주당 의원들이 심기일전해가지고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좀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개딸들이 뭡니까? 예, 모두 다 동원돼가지고 박수를 치고 이런 야단 법석을 떨더라도 예, 이미 저질러 놓은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돼버린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